님의 여름철 보양 레시피 어떤 음식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리조또인데요. 리조또. 장어 리조또. 장어 리조또. 네네. 일단 먼저 심화 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심화로 바로 들어가나요? 네. 네. 쉬운 과정이 너무 쉬워서 네. 심화 과정을 먼저 좋습니다. 오늘 좀 작정하고 제대로 일을 쫑긋 세우셔야 될 제대로 것 해보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쌀을 준비하시고요. 네. 팬에 올리브오일 두르세요. 네. 그리고 쌀을 볶으세요. 달달달달 볶다가 네. 여기에 스톡 치킨 스톡 스톡이 뭐지? 닭국물. 닭국물. 예, 그렇죠. 닭국물. 예. 닭을 살만 바르시고 쓰시고 나머지 뼈를 뭐 국물을 내시든지 네. 집에 굴러다니는 닭국물 있으면 넣으시면서 조금씩 넣으시면서 네. 볶아주시면 돼요. 시중에 나오는 블럭형 치킨 스톡이 있습니다. 음흠.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어? 너무 맛있어요. 뭐예요? 그건 맛의 덩어리거든요. 어. MSG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걸 쓰시면 자기가 요리를 너무 잘한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치킨 육수가 없으면 그냥 물을 살짝 부어가면서 어느 정도 쌀이 10분 정도 지나면 쌀이 익기 시작하거든요. 네. 거기에 베이컨을 살짝 볶아서 넣고 생크림 따로 볶아야 돼요 베이컨은? 그냥 귀찮으시면 한꺼번에 같이 볶으셔도 돼요. 네. 큰 대세 지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생크림을 넣고 이제 어느 생크림? 정도, 네. 거기다 생크림을 같이 넣어요? 네. 생크림을 넣고 같이 하면 크림 리조또가 되거든요. 아 바로. 네. 여기 네. 소금 후추만하면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맛있어요. 네. 여기에 갓김치 있죠. 잘 익은 갓김치를. 리조또에 갓김치? 네. 어? 맛있겠다. 갓김치가 장어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음흠. 갓김치를 빨갛게 그냥 쓰셔도 되는데 고춧가루만 살짝 씻어내시고 네. 그걸 꼭 짜신 다음에 칼로 막 다지셔서 크림 리조또에 올리시고 장어 있죠, 장어. 네. 장어를 한번 원래는 심화 과정. 장어를 쪄서. 쪄서? 네. 간장 그 양념을 발라가면서 그 우리가 먹는 그 양념이요. 네, 숯불에 구워서 같이 올리면. 네. 아, 거기에 산초가루 조금 뿌리면. 산초를 또 뿌려 거기다가? 네. 저 산초 되게 뿌리면 좋아하는데. 네. 갓김치와 베이컨 크림 리조또와 장어의 그 간장 맛하고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 요리는 지금 저희 레스토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자. 자. 여기서. 진짜 간단한 버전. 야, 내일 난리 나겠는데요? 아, 마트에 가세요. 네. 인스턴트 밥 하나 사시고요. 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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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죠. 네. 네. 인스턴트 밥을 샀어. 네, 플러스가 네. 되는 데 가서 사십시오.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 사시고. 인생의 모든 더위가 네. 돼야죠. 예. 생크림 있죠, 생크림. 생크림. 네, 생크림 사시고. 네. 뭐 가염이나 무슨 가당되는 거 말고 그냥 고소한 생크림. 네. 생크림 사시고요. 단 거 말고. 네. 그리고 마트엔 늘 파는 간장 양념돼 있는 장어 팔아요. 아. 팔아요. 어허. 치킨 튀김 팔고 이런 꼭 장어 팔고 있거든요. 아, 심지어 싸다. 네. 그거 네. 사시고요. 네. 그리고 갓김치 사세요. 음흠. 베이컨 사시고. 네. 그래서 그 크림을 먼저 크림을 끓이시고 거기에 그 즉석밥을 넣고 네. 같이 넣으시고 뭐 저으시다가. 네. 베이컨 넣으세요. 그냥 되게, 사오신 거 넣으시면 되게 돼요. 네. 되게 간단해. 그리고 정도는. 접시에 담으시고 네. 갓김치 쓸어 올리시고 장어 올리면 네.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거기서 인스턴트가 아니죠. 판매되는 걸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메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심화 과정에서 먹을 수 있는 리조또는 치감이라 그러죠. 딱 치감. 깨물었을 때 어금니와 네. 어금니가 달랑말랑 0.5mm 상대 거기 딱 붙지가 않을 정도의 치감을 느낄 수 있고요. 숯불에서 구운 그 간장, 직접 달인 간장에, 그리고 직접 삭힌 그런 갓김치의 맛이 잘 어우러지는데, 아하. 비슷하게는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똑같이는 안 되죠. 아, 그렇죠. 집에서 쉽게 하시는 방법, 마트에 가시면 되고, 네. 더 쉬운 방법은 네. 저희 레스토랑으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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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 심화 과정으로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버전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네. 일단, 네 가지 버전이 되겠구나. 하나는 처음에 그 직접 닭국물까지 직접 해먹는 네.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지옥의 맛. 네. 치킨 스톡이요? 그거 근데 너무 많이 쓰시면 네. 너무 맛이 풍부해지고 달아지기 때문에 네. 한두 번만 쓰시고 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해먹어보고 그걸 먹으면 진짜 MSG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는 뭐 끝난다고 봐야 돼요? 네. 본인이 또
굉장히 또 왜곡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아하. 내 손맛이 이렇게 아. 네. 뽀샵과 같은 효과.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마트에서 간단하게 사서 한번 그 재료들을 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넣고 막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직접 가셔서 네, 레스토랑 오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화 돌리시고 제가 자리 잘 해드리고 네. 주문만 하시면 되죠. 그럼 그 심화 과정을 네. 바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심지어 인건비가 비싼 애들이 만든 그걸. 아하. 아하.